안녕하세요. 금쪽입니다. 금쪽인의 맛집 추천. 오늘 가볼 금쪽인의 맛집은요, 가성비로 끝장납니다. 완전 동네 맛집이고요. 제가 살던 집 뒤편에 있는 집이고요. 여기 대천 목욕탕. 여기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왔던 집이었는데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주소는 대구 북구 팔거천서로 151-8에 위치해 있고요. 상호는 짠! 대박 짜장입니다. 참 이 집 오래됐어요. 아, 예전에 많이 와서 먹었는데 가격이 엄청 쌉니다. 아, 근데 가격이 올랐네. 예전에 2,000원 했었거든요, 여기. 탕수육도 가격 올랐네. 일단 요즘 경기가 너무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씩 올리셨네요. 1,000원 정도 올랐네요. 엄청나죠? 포장도 가능하고. 가격도 싸고, 맛도 맛있고, 대박 짜장. 한번 들어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들어가자! 영업 시간입니다. 10시 반부터 7시. 좀 빨리 끝나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현금을 주는 센스. 당무지 양파. 두 분이 글씨 500원 추가. 가격 엄청 쌉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전 메뉴 양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소는 작게 보통 꽃배기 이렇게 있고 500원씩 추가가 돼요. 꽃배기는 해보는 짜장면 소입니다. 3,000원. 비주얼 볶음밥입니다. 볶음밥도 이게 꽃배기도 되고 소짜도 됩니다. 저희는 소짜. 이거는 5,000원. 짬뽕 소짜입니다. 이거는 3,500원. 겁나 싸네 진짜. 야, 절대 이게 3,000원짜리라고 봉이를 힘든 짜였는 거죠. 야, 우리 재민이 최애 짬뽕을 짜장면에 그 최애 짜장면. 고기 육수가 아니고 야채 육수입니다. 자, 옛날 만나. 담백하네. 볶음밥. 아, 딱 볶음밥 밥 먼저. 우와.
완전 이게 소짜다 보니까 금방 먹힙니다. 양이 되게 작아요. 일부러 여러 가지 먹으려고 이렇게 시킨 거지 우리는. 난 요런 게 좋더라. 조그만한 거 소짜 요래 이렇게 시켜가지고 여러 개 먹는 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 짜장 남은 게 볶음밥 딱 비벼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죠 또. 맛죽입니다 이제. 이게 엄청나다 보네. 굿. 아, 골라 먹는 재미 딱 좋아. 탕수육. 자, 예. 감사합니다. 맛있다. 12,000원짜리 탕수육 풍자 시켰습니다. 12,000원짜리 탕수육. 찍먹, 부먹. 여기는 무조건 부먹입니다. 안 행복한? 아, 이게 12,000원짜리 씨. 아, 너무 싫어요. 고기가. 진짜 싫어하다. 만원짜리 치고 진짜 만원짜리가 12,000원짜리가 이런 비주얼이 나온다는 게. 약대 우동 추가 주문했습니다. 짠. 대구는 약대 우동이죠. 싹 비벼서. 그 가격 싸다고 잡으면 안 됩니다. 들어갈 거 다 들어갔습니다. 새우에 새우랑 간짜장 하나 추가요. 양이 깜찍하죠. 냄새, 냄새 끝장납니다. 탕수육, 쌈싸기.
찹쌀피. 버섯, 오이, 없는 거 없습니다. 탕수육도 재료 다 들어갔어요. 근데 가격 진짜 너무 저렴하다. 아이고. 이번에 세종도의 건조식방에 담긴 세제에서도 주문제 투자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취약대책과 성질을 갖고 있는 분당 거론액이 위한 세제도 좀 높이고, 그다음에 4,000원짜리 간짜장 고기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뭐가 많이 무조건 야채는 넣네. 탕수육하고 딱 같이 넣고 뭐 참치 이거. 마무리입니다. 아, 오늘 그 간짜장, 그리고 탕수육, 그리고 짜장면, 약기우동, 간짜장까지, 짬뽕까지 먹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몸으로 갖고.